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샤울 해야지. 알겠죠? 다른 사람을 후보자, 다른 후보자들을 내 적으로 보면 되나? 안 되죠? 내 정책만 가지고 떠들고 나가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애국자야.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겠대. 그래. 그 사람도 일해주려고 하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경쟁자는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수능시험을 보는데 다른 학생이 시험 잘 보니까 내 경쟁자야? 아니야. 자기 점수는 자기에게 달렸어. 맞아. 다른 친구가 시험을 어떻게 보든 내만 잘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경쟁자로 보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해. 알겠죠? 언제나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야, 술 먹고 싶다, 참자. 담배 먹고 싶다, 참자. 남의 먹고 싶다, 참자. 다 참으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인류에게 봉사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서광이 비쳐. 그렇지 않겠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원망하거나 남 때문에 뭐가 안 되거나 대통령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겠죠?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뭐그 사람 잘못을 뭐하러 떠들어? 대통령의 실수는 내 실수예요. 우리가 잘못 뽑은 데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야, 이번에만큼은 좀안 싸우는 세상에서 살자. 여야 좀안 싸우는 거 보려면 누가 있어? 앞에 두 사람 하도 싸워서 하니까 뒤에 가는 차가 피해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아저씨 길을 가는데 앞에 두 개가 내 앞에 가는 차가 두 대가 막 치고받고 싸우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길을 막고 싸우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노? 추월해서 가야지. 거기서 뭐 어쩔 도리가 있나? 시간을 바쁜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추월해서 가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는데 우리 국민은 그 사람을 붙들고 싸우는 거야 같이. 꼭여 아니면 야라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맞아요. 아니 그 국회의원이 많으면 그게 좋은 당인 줄 알아? 개혁명을 못해. 혁명. 유신이지 유신. 유신보다 혁명이 좀 미치지. 혁명보다는 뭐가 더 미치요? 개혁이 미치지. 그렇지? 1, 2, 3. 그러면 신인이 하는 혁명은 유신이야. 신인이 하는 혁명은 유신이고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느라고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국가 유신당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맞아.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돼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쿠데타에서 바로 문민정부로 내려갈 수 있을까? 바로 문민정부로 가기 쉬워요? 쉽지 않겠지. 그래서 나타난 게 전두환 정부야. 전두환 정부. 그러니까 앞에 게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뒤에 나타나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완충 역할은 해줘야 되겠지. 갑자기 18년 하던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문민정부가 되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야. 알겠어? 이승만이가 18년 저사 대통령을 세번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길 때 허정과도기가 와안 와? 허정이가 왔다가 허정이가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다시 뽑지.
맞죠? 이와 같은 과도기가 전두환 과도기야. 전두환 노태우 과도기. 그걸 약간 거쳤죠? 그때는 참 그 사람들이 말이야. 삼저 호황을 누렸어. 삼저 호황.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 가치가 낮았어. 맞아요. 물가가 내려갔어. 기름값이 내려가 버린 거야. 우리나라 역사 이래 요렇게 세 가지가 석유값 내려가고. 그래 안 그래? 물가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해 버린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생긴 일에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처음 있었어. 처음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졌던 거야. 정치는 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뭐 이런 사태가 있고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상스럽게 사람들이 석유값 내려가 물가 내려가 달러 가치가 내려가지고 세 가지가 지금은 삼고 지금은 반대야. 그렇습니다. 삼고 불황이야. 맞아 맞아. 네네네. 세 가지가 높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불황이 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달러 가치 올라가 있지 뭐 기름값 올라가고 있지 예를 들어서 그래 안 그래 물가 올라가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아파트 값은 날아가고 있지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거를 바로 세워줄 자가 한반도에 와 있어. 그런데 국민들이 서서히 알아보기 시작해. 저 사람이 그냥 지절거리는 사가 아니야. 저 사람이 뭔가 신인다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이렇게 국민이 느끼기 시작했어. 그렇죠? 저 사람 머릿속에는 모든 전 세계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경제를 어떻게 해야 이 전 세계 경제가 두루두루 잘 산다는 것이 그려져 있어. 일반 경제학자는 내 발가락에도 못 따라와. 하버드 대학 교수가.